안녕하십니까. 벚구경 벚구비구경 104회차 석일봉입니다. 오늘은 제25 분노품 8장에서 11장 세상은 8가지로 비방을 일으킨다는 내용에 대해 살펴보는데요. 옛날 부처님께서 나일기성의 기사굴산에 계셨는데 왕사성이죠. 조달이 아사세왕과 함께 의논을 해서 조달이 누구냐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바달다요. 대바달다가 원래 조달인데 아사세왕과 함께 의논을 해서 아사세왕이 아자타사투 태자였죠. 빈비사라 왕을 자기 아버지를 감옥에서 결국은 죽게 하고 자기가 왕을 차지했죠. 바로 대바달다가 아자타사투 태자를 무예를 가르치죠. 무예를 가르쳐 스승으로 해가지고 결국 부처님께 해방을 놓게 되는데 그때 부처님과 그 제자들을 비방을 하면서요.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부처님을 받들지 못하게 하였어요. 또한 승가 대중들이 걸식을 하러 다니면 탁발을 하러 다니면 일체 국민들한테 탁발을 주지 못하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리불, 목건년, 또 가섭, 수보리, 또 심지어 파화제, 비구니들까지 해서 각기 제자를 데리고 다른 나라로 떠나게 됐죠. 탁발을 못하게 하니까. 부처님은 500아라한들과 함께 기사굴산에 계셨는데 조달은, 대바달다는 아사세왕에게 가서 지금 부처님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졌으니까 아직 500여 명의 제자가 있기는 하지만 부처님을 성 안으로 초빙을 해서 공양을 대접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오면 500마리 정도의 코끼리에 술을 먹여서 바로 부처님과 500 제자들이 오면 코끼리로 다 밟아서 죽일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힘들어도 아사세왕이 부처님 내일 공양에 초청을 해줬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바로 아사세왕이 부처님께 찾아가죠. 그래서 내일 궁중에서 공양을 대접하고 싶으니까 부처님하고 500 제자들 함께 오십시오라고 해요. 부처님은 어느 정도 그 당시에 대바달다가 아사세왕하고 같이 합세해서 자기를 해를 준다는 거 알고 있었죠. 뭐 일체 탁발도 안 주고 했으니까 일단은 마음속으로 짐작을 하고 알았다라고 해서 다음날 돼서 결국은 공양을 받으러 들어가요. 아니나 달라요. 코끼리들이 한 500여 마리가 술이 취해가지고 난동을 이렇게 사람들이 다 놀래서 그러는데 부처님 제자들도 500 제자들이 깜짝 놀래서 다들 막 난리가 났는데 부처님은 안안하고 둘이 서가지고 가만히 있다 코끼리가 다가오니까 다섯 손가락을 펴서 이렇게 손을 드니까 코끼리들이 잠잠해지기 시작했어요. 바로 코끼리 다루는 법을 부처님이 어려서 배웠지요. 자기 외삼촌한테. 그래서 코끼리들이 조용해지자 다들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코끼리들이 조용해질 수가 있는가 해가지고 코끼리들이 잠잠해지자 성에 가서 공양을 마치셨어요. 그러고 나니까 아사세왕이 제가 성품이 현명하지 못해서 조달의 모함을 받아가지고 그걸 믿고 부처님을 해하려 했으니까 큰 자비심으로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거기에서 말씀을 하셔요. 세상에는 이익과 손해, 또 헐뜯음과 기림, 또 칭찬과 비방, 괴로움과 즐거움 등의 여덟 가지를 넣어서 비방을 일으키는데 그것은 모두 명예와 이익을 탐하고 큰 죄를 지어서 바로 우리의 죄업이 그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서 이제 개송을 하시는데 인상 방회 자고 지금 기회 다헌 우회 누리니요 역회 중하 세모 불회라. 옛날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은 서로 헐뜯고 비방하였나니 말이 많아도 그를 헐뜯고 말이 적어도 그를 헐뜯고 또 그 중간이라도 또한 헐뜯어서 이 세상에 헐뜯지 않는 일이 없네. 요구의 비상 불능 재중이요 일회일회 단위 이명이라.
욕심을 품으면 성인이 아니니 능히 그 마음 제어하지 못하리. 한마을 듣고 한번 칭찬하는 것, 다만 제 이익과 명예만을 위해서라네. 명지소의 유칭시연이요, 해인숙의 무속희방이라. 밝은 지혜 있는 이에게 칭찬받는 건 오직 그런 일을 어진 사람이라 하나니, 지혜로운 사람은 기율을 지켜서 누구의 비방도 받지 않네. 열아한정 마가무방이요, 재인 자차 범석 소칭이라. 마치 저 깨끗한 아라한들처럼 남을 속이거나 비방하지 말지어다. 그는 여러 사람의 찬탄을 받고 범천과 재석의 칭찬을 받으리라라고 하셨어요. 존경과 사랑받는 우리 불자님들 삶이 되시기를 기원드리면서요.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 SIB 불교 교육방송 법구경 법구비유경 제 104회차 서기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글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 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참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철 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글봉 스님의 SIB 불교 교육대학.